숲이나 수목원에 비 오는 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. 그 숲 냄새. 맞아요. 피톤치드 냄새. 진짜 좋아. 있죠.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대요. 아침 10시부터 12시인가. 그 시간에 가면 진짜 막 약간 어지러워질 정도로 냄새가 좋더라고요. 피톤 뭐요? 피톤치드. 피톤치드? 네. 그거 모르는... 오, 과학자가. 오, 과학자가. 오, 실망. 모르는 게 있어. 피톤치드 모르세요? 되게 반가워. 되게 반가워. 되게 좀. 아, 이거 물리학엔 없나요? 아니, 저는 잠깐 저 혼자 있었다면, 아, 내가 잘못을 했나 보다 싶었는데. 아, 나 무슨 나이. 나 순간 아까 내가 자신 없어 하는 표정 봤어요? 피톤치드 아닌가? 피톤치드. 피톤치드. 네. 그거 아닌가요? 오, 실망. 모르고 있어. 부끄러워요. 아, 근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김상한 박사님은 완전 다 알 것 같으니까. 우리가 흔들렸다는 거. 저 몰라. 피톤 칫! 이러시는 거 아니야? 이 피톤 칫은 1824년에 영국의 학자. 되게 좋아하시네요. 제가, 오늘 제가 모르는 게 결론이에요? 김상한도 모르는 게 있다.